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요즘 너무나 덥죠, 여러분. 폭염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참다 못해요. 여태까지 견디다, 견디다, 견디다. 물론 뭐, 여기 공기정화 식물 아이들은 이제 바깥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고, 거의 이제 안에 있었는데요.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다행이들 있잖아요. 드디어 안으로 피서를 시켰습니다. 아, 바깥에 두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더워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의 무르거나 뭐 화상 입은 건 없었는데 한 개가 딱 물렀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창 마리아가 이렇게 물렀어요. 얘가 이제 물고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을 조금 줬거든요. 죽어서 안에서 좀 선풍기를 말려줬어야 되는데,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그냥 베란다 거리대에 놔뒀더니, 이렇게 이제 아이가 물병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자구가 3개가 달려있었거든요, 요게. 근데 자구는 물르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자구 3개만 살렸습니다. 마리아. 창 마리아. 와, 비싸고 이뻤던 건데, 굉장히 아쉽죠. 네, 그리고 창 오렌지 에보니 요거 여기서 양쪽에서 두개 떼어낸 거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하나는 옥상에서 약간 물을 주면서 위에다 놨더니 새까맣게 무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무릎병 많이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물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물 주실 때는요. 위에다가 살짝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이거 어제 옮겼거든요. 어제 옮기면서 물을 살짝살짝 조금씩 3분의 1씩 조금씩 줬어요. 그리고 지금 안에서는 계속 선풍기와 이제 에어컨 송풍이나 청정 같은 걸로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는 그냥 좀 안에다가 이 아이들을 피서를 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사람만 죽겠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다육이들도 엄청 엄청 더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덥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정말, 이게 몇년 만에, 한 2, 3년 만에 이런 더위가 온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제가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뭐 영상 찍을 때, 그런 때만 이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요새는 거의 제가 에어컨을 거의 반나절은 트는 것 같아요. 잘 때도 많이 틀고. 네, 확실히 올해 엄청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피서를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일찌감치 휴가도 다녀오고, 네,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하나씩? 수연. 네, 요거는 이제 좀 색이 많이 없어졌지만, 색감이 이제 가을에 또 색이 제대로 돌아오겠죠? 요거는 소인제금은 여름에도 좀 물을 줘야 합니다. 요것도. 한 저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요거는 그냥 흠뻑 주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선풍기도 그걸 좀 말려주시고요. 연봉. 뭐 모든 다육이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보톡스 미인. 보톡스 미인도 약간 화상을 입은 듯 하죠? 네, 요거는 이제 루비. 루비도 아주 빨간색이더니 많이 색이 변했습니다. 네,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는 네, 예쁘게 더, 봄보다 더 예뻐졌네요. 금도, 원종 방울 복랑금도 이제 뭐, 아직도 입술 끝이 새빨갛긴 한데, 뭐 봄보다는 좀덜 이쁘네요. 가을에 많이 이뻐질 거예요. 네, 요것도 이제 페리도트도 하나가 여기 좀 옆이 물러가지고 제가 이거 잎을 떼어줬더니 여기 잎이 가운데서 네, 자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좀 다져지고 있고요. 옆에 있는 거는. 네, 이거는 개마오. 온슬로 금은 뭐 아직 짱짱합니다. 네, 이것도 짱짱해요. 호피 방울 복랑 금이 너무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이거 쬐끔할 때 왔는데 이거 위에 요만한 거 하나 정도? 머리 하나 정도로 왔었는데, 이렇게 밑에 자구가 막 다글다글 달아주네요. 호피복랑금 참 키우기 쉬워요. 그거에 반해서
방을 복랑금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방을 복랑금은 이렇게 자라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더운 여름에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쬐끄만. 네, 아주 쪼꼬미인데. 네, 잘 견디고 있어요. 조심조심 키우고 있습니다. 네. 좀 기운이 내려가면 또 이제 밖으로 내놓으면 되지만 지금은 일단은 피서를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너무너무 더워요. 약간 화상 입었고, 네. 미파, 마왕, 마왕도 약간 화상 입었네요. 라자아가. 라자아가는 옆에 자구까지 나와가지고 예쁘네요, 이건. 로라. 로라. 네. 이거는 당인. 저희 집은 당인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또 당인이 좀 안에 있으면 입마른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노숙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노숙하면서 좀 약간 스프레이로 물을 가끔 뿌려주는 게 좋아요. 흑장미, 샤넬 로즈도 색감이 많이 초록이로 변했죠. 엄청 이뻤었는데, 네. 빅뱅은 이제 자구는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 조금 옆에 가지들이 마르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자구는 몇 개, 하나, 둘, 세 개, 지금 몸이 세 개가 있네요. 얼굴이 세 개가 됐어요. 자구가 하나 더 나왔고, 멋지죠, 이거? 네, 빅뱅. 그리고 이제 창들, 홍상 비스트, 몰게인, 몰게인도 색이 많이 변했죠, 초록이로. 자구는 하나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자구, 몰게인. 이것도 자구 떼어내서, 네, 뿌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오렌지 에보니. 오렌지 에보니 자구. 잘 자라고 있고, 이거 뿌리 잘 내렸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창 마리아는 요렇게 이제 물로 터져가지고 요거 이제 세 개를 잘 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립스틱. 푸에블라. 네, 푸에블라도 약간 화상을 입었지만, 그런대로 잘, 네, 견디고 있어요. 여름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론 에반스처라, 론 에반스처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구가 요거 많이 나왔죠? 화이트 스노우, 백설공주. 이 안에 제가 자구를 좀 손톱으로 긁어줬더니 요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기특해요. 오렌지 멀로. 네, 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을 여태까지 바깥에서 끈질기게 견디다가 이렇게 이제 피서를 시켜줬고요. 함께 이제 뭐 이렇게 공기정화 식물은 안에서 거의 있었기 때문에 물만 잘 주고 그러면은 크게 뭐 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칼라데아 아이들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칼라데아, 네. 마코야나, 뷰티스타, 칼라데아, 오로비폴리아. 오로비폴리아 모두 요거는 이제 그제 물을 계속 줬습니다. 이것도 한 2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요즘에 이거는. 네, 이것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크로톤, 네, 스노우 사파이어는 이거는 엄청 막 자구가 많이 생겨갔고요. 이것도 이제 좀 폭이나 누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구가 엄청 많이 생겨갖고 막 쓰러져요, 이거. 쓰러집니다. 조그만한 거죠. 2, 3년 전에 다 죽어가는 거 살린 거예요. 오색마삭줄, 제라늄도 밖에서 잎이 막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들여왔어요. 꽃은 여전히 피고지고. 하얀색 꽃이 가장 오래가네요. 다른 꽃은 벌써 진짜 오래됐고. 네, 그리고 요거, 아유, 예쁩니다. 이거 겨울에 안 펴주더니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예, 펴주면서 계속 꽃이 올라오네요. 꽃기린. 한 번 올라오니까 계속 올라오네요. 예, 요거는 이제 곰무나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아이들 피서시킨 모습, 공기정화 식물하고 아이들 모두 보여드렸고요. 오늘 또 이렇게 아이들이 비록 색도 많이 빠지고 얼굴이 조금 미어졌지만 또 가을에는 더욱더 이쁜 색감과
네, 이쁜 얼굴로 보여줄 거죠. 네, 그렇지만 뭐, 이 아이들은 수영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전혀 변하진 않았어요. 색만 좀 빠졌을 뿐이고, 네, 라우이, 릴리 패드, 코펠이 두 개로 나눠준 거고요. 확실히 여름이라 조금, 네, 힘이 없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쁜 아이들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